선생님이 숙제된 거 이제 하여줘. 오케이. 그래서 VM2에 24네요. 아, 수업 중간 하자고. 수업 중 시체하래. 난못 봤는데. 오케이. 아, 그럼 방금 보낸 거야. 오늘 끝나고 나서. 아, 그럼. 자, 복습, 복습. 예비 책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죠. 오늘은 VM24 할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 후에 다음 시간 전까지라 했으니까, 내일까지가 되겠네? 네, 17 단어 세트, 문장 세트 복습하면 돼요. 책이 끝나면은 이렇게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예빈이 열심히 복습했는지 확인했고요. 와와와 매칭만 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선생님은 뭐였더라? The doctor and the teacher. 오케이. 그래서 doctor도 doctor. 그 다음에 teacher죠, teacher. EA가 E고, 오케이. 얘는 ER인데 얘는 OR인 것도 조심해야 되겠네. The doctor and the teacher. The doctor and the teacher. 오케이, the doctor and the teacher. 오케이. 그래서 데니는 의사예요. 그렇죠, 데니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이고요. Danny is a doctor. Danny is a doctor. 오케이. 여기 어의 뜻은 하나라는 뜻인데, 영어에서는 한 명일 때는, 한 명이고 처음 얘기해주는, 처음 얘기하는 내용일 때는 이렇게 어를 붙여요. 그러니까 어의 의미가, 우리말에는 안 쓰는 거야. 우리말에는 안 쓰는, 영어에서는 쓰는 규칙이 있으니까. 아, 이렇기 때문에 어가 있어야 되겠구나. Doctor는 뜻이 의사고, 무슨 씨인데? 그쵸, 아이고, 이름 씨인데. 몇 명이야? 한 명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어를 쓴 거예요. Danny is doctor가 아니고 Danny is a doctor. 그러니까 우리말과는 다른 규칙이 있으니까, 아,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Danny is a doctor. 그 다음에 그는 빠른 무용수입니다. 그렇죠. He is a 어떤 fast한 보다 dancer. 아유, 칸이 좁네. 오케이. dance 하면 무슨 뜻이죠? dance. 춤도 되지만 춤추다예요, 춤추다. 무슨 시죠? 하다시죠. 하다시 뒤에 이렇게 R이나 ER이 붙어 있으면 뭐뭐 하는 사람으로 뜻이 바뀌어요. dancer 하니까, dance가 춤추다니까, dancer는 춤추는 사람이 되는 거죠. He's a fast dancer. 마찬가지, 몇 명이니까, 한 명이니까, 여기다 쓰는 거예요. He's a fast dancer. 댄서가 이름씨고, 한 명이니까, 이름씨고, 한 명이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는 행복합니다는 뭐죠? 그는 행복합니다. is happy. 선생님, 여기는 왜 어가 없어요? 자, 이건 어떤 시죠, 이건? 어떤 시는 이름씨와 달리 셀 수가 없죠. 행복한을 하나 둘셀 수는 없죠. 하지만 댄서는 한명두명셀 수가 있는데, 한 명이니까 그래서 여기 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말과 다른 규칙, 그런 게 있구나. He's a fast dancer. fast의 뜻은 빠른, 무슨 씨인데? 그러니까 어떤 씨니까 어떤 댄서, 빠른 댄서. 어떤 씨가 하는 중요한 일은 이름 씨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어떤 씨는 어떤 것 이런 걸 만들어요. 어떤 댄서? 패스트한 댄서. He's a fast dancer. 오케이. 그 다음에 티나는 선생님이에요. 티나 is a teacher. Tina is a teacher. 마찬가지, teacher 뜻은 선생님이고, 무슨 씨인데? 이름 씨인데, 몇 명이니까? 한 명이니까. 티나가 한 명인 거하고 이거하고 상관없어. 티처가 한 명인데 이름 씨라서 여기다 어를 쓴 거예요. 오케이. Tina is a teach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냥 의사이면, 아니 뭐야, 선생님이면서 가수이기, 두 가지 직업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데니는 닥터 이자 댄서고, 티나는 뭐이자 뭐다? 티처이다. 그래서 그녀는 목소리가 큰 가수입니다. 그렇지. She is a loud singer. She's a loud singer. Okay, loud의 뜻은 목소리 큰이라는 어떤 시고, singer는
가수라는 이름 쓰니까 합쳐서 어떤 가수, 목소리 큰 가수인데 몇 명이라서 여기다 그래서 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싱어가 가수면 싱의 뜻은 뭐겠어요? 아닌데요. 노래하단데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씨에다가 하다 씨에다가 ER이나 뭐 이런 걸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노래하다 sing, 노래하는 사람 singer, 가르치다 teach, 가르치다 teach, 가르치는 사람 teach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춤추다 dance, 춤추는 사람 dancer. 아? She's a loud singer.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엔 또 어떤 남자가 느린 무용수라서 He is a slow dancer. He's a slow dancer. He's a slow dancer. 오케이. 이번엔 어떤 댄서? Slow dancer. Slow의 반대말 그러니까 뭐다? Fast. 그렇죠. Fast하고 slow는 어떤 신데 어떤 빠른, 어떤 느린으로 반대말 관계. He's a slow dancer. 계속해서 그는 목소리 큰 선생님입니다. He's a loud teacher. 뭐라고요? 그렇지. He's a loud teacher. 오케이. 그럼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내가 좋아하나? I like? 아닌데? Do I like? Do I like? 내가 좋아하는 건가? Do I like? Do I like? 오케이. 그래서 like의 뜻은 좋아하다. 무슨 씨인데? 하다 씨인데 I like 하면 무슨 뜻이고? 그렇죠. 내가 좋아한다인데 내가 좋아하니까 묻고 싶으니까 얘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있다가 do I like 하면 이렇게 묻는 말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좋아하는 걸까? Do I like myself?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 초콜릿은 초콜릿인데 뭐야? 여기까지 소리가 초코. 그다음에 lit 조심해야죠. 그렇죠. A가 이 소리 나요. 그렇습니까? Chocolate 이렇게 생겼습니다. Chocolate. Chocolate. 나는 엄마 파티를 위해 초콜릿 케이크 만들었다. 그렇죠. I made a chocolate cake for my mom's party. 그렇지. Chocolate. Hey,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인데 아이스의 뜻은 얼음이고 크림은 말 그대로 저 부드러운 크림이죠. 아이스크림. 오케이. 너 아이스크림 좀 원하니? Do you want some ice cream? 아이스크림. 오케이. 그 다음에 우유는 milk. 무슨 씨인데? 이름 씨인데 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 잔은 셀 수 있죠. 하지만 우유 자체를 셀 수는 없죠. 그래서 milk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셀 수 있어야 어를 붙일 수 있는데 milk는 못 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우유를 첨가하고 잘 저으세요. 그렇죠. Add milk and stir well. 오케이. add의 뜻이 뭘까요? 첨가. 그렇죠. 하다시지. 첨가하다. 그럼 stir의 뜻은? 잘. 잘은 여기서 well이 잘이야. 저으세요. 그렇죠. 졌다 이 뜻이에요. 하다시야. add하고 stir가 하다시입니다. 첨가하고 저으세요. milk. 오케이. 샐러드는 샐러드인데 세는 건 몇 가지 소리가 샐러드. A가 두 개 들어가네. salad. 오케이. 일본 사람들은 이걸 발음을 샐러드라고 발음 못해서 사라다. 사라다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도 이걸 따라서 사라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라다가 아니고 뭐다? 샐러드. salad. 아, 그래. 난 샐러드와 피자를 보내요. I want a salad and a pizza. Salad. 오케이. 그 다음에 좋아하다. Like. 하다시고요. 오케이. 너 샐러드 좋아하니? Do you like salad? Like. 오케이. 그 다음에 넌 좋아한다.
You like, 그렇지. You like. You like. 너는 생선 좋아하잖아. You like fish. You like. 너 좋아하니? Do you like? Like 하다신데 묻고 싶으니까 do를 씁니다. 너 생선 좋아하니? Do you like fish? Yes, I do. 라고 했었죠, 전번에. Do you like? Hey, 안 한다. Don't. 그렇지. Don't. do에다가 not을 넣으면 don't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They don't like him. Don't. Okay. 그들이 그를 좋아한다는. 그들이. 그렇죠. They like him. 그들이 그를 좋아하니? Do they like him? 되는 거야. 그렇죠. 그들이 그를 좋아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Do they like him? 하면 묻는 말이 또 되는 거야. 원리는 똑같아. Do they like him?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죠. 얘는 주스인데 쓰는 방법은 I가 있는 거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C가 쓰 소리인 거. 아, juice. juice. 그래서 신선한 과일 주스는 비타민으로 가득해요. 그렇죠, vitamins. Fresh, 그렇죠. Fresh fruit juice is full of vitamins. Juice. 오케이, 그 다음에 난 좋아해요. I like. I like. 오케이, 나는 내 자신이 좋아. I like myself. Do you like yourself? Do you like yourself? Yes, I do. 해야죠. I like. 오케이, 자기 자신을 좋아해야죠. 누굴 좋아하겠어요. 됐고요. 시험 치고, 그 다음에 오늘 선생님이 쪽지로 숙제했는 거 하고 가도 되고 아니면 예빈이 집에서도 잘 해오니까 집에서 해와도 되겠어요. 네. 게임하러 간다. 와우.